오케이. 빈칸 추론 문제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유형 중에서 30번대 중반에 모의고사에 나오고요. 오케이. 뭐 이대로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빈칸 추론 문제 해보고, 바꿔서 낼 수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For many people, a cup of coffee is a part of their daily routine.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는 말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문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for many people, 무슨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죠. 네, 그래서 a cup of coffee is part of their daily routine. 그래서 한 잔의 커피가 뭐랍니까? 일상. 그래서 일상의 어떤 늘 하는 일 중에 하나, 루틴 하면은 루틴의 다른 뜻은 뭡니까? 일과. 그렇죠. 뭐 반복적인 일을 루틴이라 그러죠. 반복적인 어떤 것 중에 하나다. 이제 커피 한 잔이 많은 사람들의 하루 일과의 어떤 중요한 일부분 중에 늘 하는 일, 뭐 마치 뭐 양치질 하듯이, 뭐 양치질은 약간 뭐 루틴이라는 느낌보다 좀 다른 느낌이 있지만, 하여튼 루틴이나 뭐 습관적으로 마치 뭐 중독돼서 마실 수도, 카페인 중독돼서 마실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습관적으로 마시는 그런 일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어질 내용은 뭐 커피의 건강, 커피와 건강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커피의 문화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글감은 커피인 것 같아요.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if they don't have 란 말은 뭐예요? If they don't have it, the rest of their day feels incomplete.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커피 대신 왔고요. rest에 대한 얘기 휴식. 그 레스트가 물론 휴식이라 뜻도 있지만 여기서 휴식이라 뜻일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레스트의 뜻은 나머지죠. 나머지 남은 걸 레스트라고 하죠. 레스트가 휴식이 아닙니다. 아, 오케이. The rest of the day feels incomplete. Incomplete의 뜻은? 완전한. 그렇죠. 완전한, 완성된 이런 뜻이니까, 만약 커피를 안 마시면 어떤 기분이 든다? 완전한. 그렇죠. 뭔가 제대로 하루가 마무리되지 않는 이런 기분이 든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rest of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The rest of my morning. The rest of my friends를 비교하겠다고 하고, 그다음 the rest of my money 한 번 드세요. 돈 탔어. 내 돈이 좀 남았어. 내 돈 중에 남은 것, 뭐 하는데 쓰고 남은 것 말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the rest of my friends, 내 남은 친구들 뭐 뜻이죠? 저 이거 두 개를 왜 비교하겠어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다? 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the rest of 단수명사, the rest of 복수명사를 비교한 겁니다. the rest of 여기서는 the rest of 뒤에 their day가 나와있죠. 그쵸?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이 형태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feels가 될 수 밖에 남은 하루가, 그들의 남은 하루가 불완전한 느낌이 든다. 아, 뭔가 좀 안 한 것 같아. 뭐 좀 찜찜한데 커피 안 마시면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이런 것은 뭐 이거를 이 대신에 half를 넣어도 똑같은 목적 규칙입니다. The half of my money 한 뭐예요? The half of my money. 내 돈의 절반. 내 돈의 절반이 말고. 그래서 얘도 이시고요. The half of my friends 하면 내 친구들 중 절반이니까 이건 day란 말이에요. 수량 표현에 대한 얘기. 그래서 obviously part of what makes a cup of coffee so enjoyable is the coffee itself. Okay. 그래서 obviously 분명히 말이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와서 대신 나오는데 왜 그런 편만
관계대명사일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art of what makes a comfort is your belief. 그냥 해석을 좀 잘해야 되겠죠. 네. is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tself에 대한 얘기 해주시겠네요. 그래서 obviously 같은 말 뭐가 있나요? Certainly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obviously, certainly 분명히, 확실히. 그러니까 이 obviously 이런 말로 어떤 문장을 쓰면 어떤 말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뭔가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라는 뜻이니까 확실히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at이 관계대명사의 이유는 네. 와시 관계대명사인 이유는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가죠. 그렇죠? incomplete예요. incomplete예요. 그렇죠. 왜 incomplete 합니까? 그래서 makes의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문장의 뜻은 뭡니까? part of what makes a coffee well, a cup of coffee, so in general, it's the coffee itself. 그래요. 한 잔의 그 즐겁게 만드는 것 중 일부 커피. 일부가 커피. 이거 뭔 소린데? 뭐 part of what makes a cup of coffee so in general, the coffee itself. 이거 뭔 소린데? 커피가 그 삶을 즐겁게 분명히 커피를 뭐 어떻도록 만들어주는 한 잔의 커피를 그렇게 즐길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어떤 일부분은 뭐다? 커피 자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확실히 커피를 그렇게 so enjoyable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어떤 일정 부분은 커피 자신이다 자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그러니까 커피가 사람을 즐겁게 만든다. 그러니까 커피가 좋은 이유는 커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가 좋은 이유는 커피기 때문이야. 커피가 커피라서 좋은 거지. 됐습니까? 커피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람들이 좋아한다. 커피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게 아니고 커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마신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의 어떤 즐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self에 대한 얘기. 생략할 수 있나 없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재기적이다, 강조적이다? 강조적이라 말이죠. 됐습니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자꾸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Part of my money 하면 뭐예요? Part of my money. 내 돈 중 일부분이죠. 한번 길어봤자 얘도 이시죠. So part of my friends는 한번 길어봤다 대인 거죠. 수상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에 is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part of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온 거죠. part of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뭐 one makes a cup of coffee so enjoyable이 part of it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뜻이 커피를 그렇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즐길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어떤 추상적인 것이죠. 추상적인 것. thing이에요? 아이디어예요? thing. thing이면 보통 명사라는 얘기고 아이디어면 추상명사죠. 그러면 추상명사입니까? part of 뒤에 온 저 what이 끌고 다니는 명사 덩어리 what makes a cup of coffee so enjoyable 추상명사야? 일반 명사야? 일반. 추상명사잖아요. 커피를 그렇게 즐겁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커피를 그렇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연필이나 책상처럼 하나둘 셀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입니까?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part of my money처럼 그래서 단수 취급해서 is가 온다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but apparently there is more to it than that 이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apparently에 대한 얘기. 네, 바꿔 쓸 수 있는 건 obviously, certainly 같은 말도 좀 보이죠. 그래서 글 쓴 사람의 문장을 쓴 태도가 보이고 있죠. 확실해, 확실해 이런 얘기 하고 있죠. 확실히 이래 어떤 firm한 태도를 갖고 있죠. firm한 태도, firm 어떤 firm, firm 어떤 신념이 확고한 이 뜻이죠. 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뭐 되셨습니까, 그러면? 커피. 그렇죠, 커피 되셨죠. Apparently there is more to coffee than that. 됐습니까? that에 대한 얘기. 일단 역할은 뭡니까? 대신. 대신 온 거죠. 반문장 대신 왔겠지, 뭐, 그냥.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얘기하겠다는 거 일단 뭐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러다 분명히 뭐가 있다? 더 이상의 것이 있다. 누구에게? 커피. 커피에게 뭐보다? 그것보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것보다가 뭐보다? 커피가. 그렇죠. 커피가 커피이기 때문에 즐길만 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것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커피기 때문에 즐기는 것 말고 커피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하겠다는 거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커피를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스터디를 들이대고 있죠. 그래서 뭐 신문 기사 보면 뭐 가끔씩 여러분도 뭐 오다가다 봤는지 모르는데 커피가 이래서 좋대요. 뭐 이러면서 커피 마시면 이렇게 좋아진대요. 뭐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별로 관심 없어서 못 봤나요? 뭐 보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커피 마시면 치매가 예방된대. 뭐 그럼 좀 이따 보면 또 커피 먹으면 안 좋대 막 이럽니다. 그런 기사 계속 보고 있으면 도대체 커피를 마시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커피 쪽에 페이버 한 쪽이야? 어겐스트 한 쪽이야? 페이버 한 쪽인 거죠. 이 사람 글 쓴 태도가. 됐습니까? 뭐라고 쭉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데일리 루틴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안 마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데? 인컴플리트 된 느낌이 드는데죠. 아, 뭔가 허전해. 뭔가 안 한 것 같아. 뭐 똥 안 닦은 것 같아.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커피는 커피라서 즐기는 거지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커피가 커피라서 사람들이 즐기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 있으니까 그 외에 커피에 대한 좋은 점을 지금부터 얘기하겠다고 하였고 뭐를 들이대고 있어? Inner study란 말을 들이대고 있죠. 그래서 Inner study, researchers help people drink a cup of coffee from their favorite mug. 오케이, 그래서 study 내용이 뭡니까? 여기 일단 study의 뜻은 당연히 뭐예요? 스터디의 뜻이 뭐라고? 연구. 연구겠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헤드의 뜻이 저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헤드의 뜻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요. 그렇죠, 시켰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럼 people이 drink를 하는 거야? people이 drink를 당하는 거야? 하는 관계니까 동사 원형밖에 다른 형태는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연구한 내용은 뭡니까? 연구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시켰습니까? 커피를 마시도록. 커피를 마시도록 시켰죠? 그렇죠. 그러면 특별할 게 없는데 어떻게 마시도록 시켰습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잔.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잔에 담아서 있어. 머그잔 알죠? 머그잔에 담아서 커피를 여러분들 제일 마음에 드는 제일 좋아하는 잔에 담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뭔 연구지? 뭐 하여튼 그렇게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Okay. Then they had them drink the same coffee from a different cup.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 they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그렇죠? they는 뭐 되셔갖고 people. 응? people. researchers 대신 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여기서 people. people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하는 실험학과 대조 실험학과 대조 실험. 한 번은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뭔가 변화를 살짝 좀 완전히 다른 걸 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부분은 같고 일부분은 다른 거를 비교하는 실험하는 거죠 지금. 뭐는 똑같아? 커피 마신 건 똑같죠? 근데 다른 점은 뭐예요? 잔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보면 different cup, 다른 컵에 담아서 똑같은 커피를 마시도록 시켰다. 그 다음에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offee itself, most people enjoyed it more when they drank it from their favorite bowl. 뻔한 결론이 나오고 있죠. 뻔한 결론이. 그러니까 okay, despite에 대한 얘기. 그렇죠. despite는 의미는 뭐하고 비슷하지만 although, though랑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그렇죠. despite는 몰아서 뒤에 명사가 온다. 전치사기 때문이죠. 그렇죠? despite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despite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them으로 바꿀 수 밖에 없는 거. 어느 뒤에 주어 명사고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뭐라고?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면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있어요.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는 뭐고? The fact고 The fact를 어디가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꾸미는 말 덩어리 만든 거 집어넣을 수 있죠? 어디 집어넣을 수 있나요? Different 뒤에 Difference 뒤에 그렇죠? There was no difference the fact in the coffee itself. 그렇죠? 그래서 Difference 뒤에 the fact를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There was no difference the fact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There was no difference it in the coffee itself.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끄덕끄덕한 사람들 다 딱밤 셀프로 때리면 되겠죠.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네. 그럼 뭐한 대시야 이거? 동격. 동격의 대시죠. 동격의 대. that 이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뭐인 뭐 이 말이죠. 뭐인 뭐 that 이하인 사실. 그 말은 이 that은 동격에 대해서 뭐 하는 데다고 똑같아요. 응? 겉 만드는 데다고 똑같죠. 그 말은 that 이하가 어떻단 얘기야? complete에 incomplete에 complete하죠.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offee itself.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itself, despite부터 itself까지 해석은 어떻게 돼요? 그 사실에도 커피 그 자체에는 전혀 차이점이 없었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누가 커피가 완전히 동일한 커피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누가 똑같은 커피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란 내용이야 뒤에 나온 내용은 누가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difference in the coffee itself. 아, 뭐 favorite mug에 담겨 있는 from their favorite mug도 똑같은 커피. from a different cup에 들어 있었던 커피도 똑같은 커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most people enjoyed it more when they drank it from the favorite mug.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너무 뻔하죠. 더 커피 대신 왔고 계속해서 더 커피 대신 오고 있죠. 그래서 어느 것을 더 favor했다? 좋아해. 좋아하는 커피 잔에 담겨 있는 거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맞는데요. It might sound irrational, but it seems that coffee black.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문장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rrational에 대한 얘기. 비논리죠. 그래서 비논리적인 품사는 동사. 형용사죠 당연히. 사운드 같은 동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감각 동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뭐로 바꿔도 똑같죠? It might be. 그렇죠. It might be rational. 그렇습니까? 이 비성적, 그 다음에 might는 뭐 하는 might입니까? 조현석은? 가능성. 그렇죠. 가능성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앞에 문장에 나온 내용이 어떻게 들릴 수도 있지만 비성적으로 뭐 들릴 수도 있지만 이란 얘기는 뭐가 비성적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이니까 그 시험에 대한 사실이. 그렇죠. 이 커피나 저 커피나 똑같은 커피인데 그런데 어느 게 더 맛있다고 말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머그컵에 담아서 마시는 게 더 맛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떨 수도 있지만 비논리적일 수도 있지만 비이성적일 수도 있고 아, 맛이라고 결정하는 건 뭐야? 커피 자체가 결정하는 거지 이 컵에 무슨 컵에 담는다고 해서 맛이 달라집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 이게 더 맛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레이셔널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뭐래?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But it seems that 그러니까 But it seems that이니까 지금 뒷부분은 that ER를 해석하면 that ER인 듯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인 듯 보인답니까? 그러면 taste better out of a particular cup. out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본문에 나오죠. from이죠. 그러니까 particular의 뜻은 특정한. 그러니까 콕 집어서 뭐를 얘기하는 이런 뜻이죠. 특정한 컵에서 마셨을 때 커피가 taste better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helps people stay awake all day. 저 뭐 하는 커피가 뭐 하는 듯 보인다가 돼버려. 아, 일어나게 돼. 그렇죠. 하루 종일 깨어있게 도와주는 듯 보인다. 하니까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커피 can improve your overall health. 뭐 하는 듯 보인다가 돼요. 그러니까 그럼 너의 건강의 형성. 오케이. Overall의 뜻은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건강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인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has different taste on different ways. 뭐 하는 듯 보인다요? 맛이 달라. 그렇죠. 다른 맛을 가지는 듯 보인다죠. 언제? 다른 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3일 뭐 일요일 날 먹은 거하고 금요일 날 먹은 거하고 맛이 다르게 다른 맛을 가지게 되는 듯 보인다니까 이것도 이상하고요. It's the best tasting drink in the world. 여기 drink의 뜻은 커피. 아. drink의 뜻은 음료죠. 음료. 그러니까 It's the best drinking, best tasting drink. 여기서 가장 좋은 맛이 나는 음료인 듯 보인다. 세상에서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일단 선생님 첫 필기하고는 뭐 이거 얘기했네요. Even though, if는 주어 동사하고는 접속사라는 얘기고 despite하고 뭐와 같은 말이다? In spite of는 뒤에 명성을 얻는다. despite of you 뭐 despite of the bad weather 이렇게 쓰이죠.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후에도 눈에 띄는 것들 한번 살펴보면요. 불면의 피포. 예, 첫 문장에서 여러분 개념 문제 된다면 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출전다 내요, 목이. 이거 it. 아. 뭐 특별한 건 안 그래. daily. 그러면 뭐 매주 우이는 뭐야? 매주 우이. every. weekly죠. weekly. 그렇죠. 매달의, 월간의. 뭐예요? monthly죠. 그렇죠. 연간의, 매년의는. yearly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뭔데? 일기죠. 이건. 이거 뭐예요? 유제품이죠. 유제품. 우유로 만든이란 뜻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비슷하게 생겼다고 통으로 다 꼽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routine. If they, 그 다음에 if they don't have it, the rest of the their day feels incomplete.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뭐 변형할 수 있을까요? 뭐 중학교 2학년이라면 incomplete. Unless they have 하는 거 알죠? 그렇죠? Unless they have it 해도 같은 뜻인지 알죠? 네. 그거. 그 다음에 또 the rest of their day를 뭐 취급한다? It. 그렇죠.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거. 그 다음에 complete의 반대말 incomplete. 뭐 이런 어휘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bviously는 apparently, certainly. 그거. 화자의 태도가 어떻다? form 하나. 확고한. 확실히 커피를 찬성하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느낌을 줬다라는 거. 이 글을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의 태도는 뭐 그 다음에 part of what makes a cup of coffee so enjoyable is the coffee itself. 이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관계대명사 같은 당연히 뭐 part of that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꿔쓸 수 있는 건 part of the thing that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part of the thing that makes a cup of coffee so enjoyable. 네,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담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커피를 그렇게 즐길 만한 거리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은 뭐다? 커피 자체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결국은 커피 자체라고 얘기한 게 똑같은 커피면 만약에 뭐 되게 좋은 원두로 갈아서 만드는 사람들이 다들 좋아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자 밑에. 그래서 커피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그 커피를 담는 잔도 좋으면 맛이 더 플러스 된다는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커피 자체도 당연히 커피를 즐길 만할 거리로 만들지만 but apparently there is more to it than that. 여기는 it에 대한 얘기. More to eat, more to coffee. There is more to coffee. 커피에겐 더 이상의 것이 있다. 됐습니까? 다음 보니까 more to eat 할 때 it이 커피가 아니군요. 그렇죠? 커피가 아니고 뭐예요? 다시 봐. 이거 뭐 시험 문제에서 내 말 하는 거. 그렇죠?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What makes a cup of coffee so enjoyable? 대신 뭐 보죠? 커피였어요. 네, 커피라고 하면 내가 볼 땐 잘못 갈, 좀 부족 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것보다 더 이상의 것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것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커피 그 자체라는 커피가 커피라서 좋아한다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커피라고 봐도 되겠죠. 그 뜻이 커피가 커피 자체라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커피를 커피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이상의 것이 있다. 연구를 들이대고 있고요. 연구 내용은 뭐예요? 커피를 다른 데 똑같은 커피를 자기 좋아하는 잔에 담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잔에 담아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역동사 쓰인 문장 뭐 made 바꿔서 되겠죠. Researchers made people to drink from their favorite bar. Then. Then에 대한 얘기 뭐로 바꿔서 쓸 수 있죠? 애프터? 애프터 되시죠. 그렇게 한 다음에 좋아하는 잔에 담아 마시게 한 다음에 they had them researchers had people이죠. 실험에 참가한 people이겠죠. them drink the same coffee from a different cup. 그럼 이 despite 가지고 장난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아니면 although나 도나 이렇게 써놓고 만든 틀려나 물어보고 만약에 although나 도를 쓴다면 더 섹트나 뭐 같죠?
만약에 이 문장을 여기 이제 itself 쉼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얼도나 도나 even 도나 even if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얼도 그렇죠. 그렇게 해보면 되죠. Although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offee itself. 이래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럼 문장이 오버니까. 그렇죠? Although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offee itself, most people enjoyed the coffee more when they drank it. 그럼 왜는 뭐하는 왜네요? When they drank it 할 때 when 흡수하죠. 뭐뭐 했을 때도 It might sound irrational. Okay. 그래서 불완전함이 뭐였어? 불완전함. 비이성적인 irrational. I am 붙여도 반대말 만드는 경우도 있고 IR 붙여도 반대말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It seems that 할 때 is 뭐하는 뜻이에요? 가주어죠. 진주어죠. 대기하죠. 그럼 이거 보면 여기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네.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It told taste to taste the air okay. So that 구문을 바꿨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Okay, it seems that he is kind. 라는 문장. 이걸 바꿀 수 없어. It seems that he is. 이거를 똑같은 표현 뭐였더라? It seems that he is kind. 그럼 친절한 듯 보여. He seems to so, he be kind. Seems to be kind로 바꿨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it seems that coffee tastes better out of a particular cup. 뭘 물어봤을 수 있겠어? Coffee seems to taste bet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Coffee seems to taste better.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없는 핵심 부분 obviously part of what makes a cup of coffee single is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를 나옵니다. Part, most of, the rest of, half of 뒤에 명사의 수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얘들 뒤에 단수 명사도 오고 복수 명사도 오는데 복수 명사 오면 they 취급하고 단수 명사 오면 it 취급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part of it 뭐냐? Part of it 그것의 한 부분은 is the coffee itself. 여기에 is가 온 이유가 part of 뒤에 단수 명사, 아이디어도 추상 명사, 추상 명사 셀 수 없으니까 단수 추가한다. 그 다음에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네, 동격의 대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과 늘 하는 일이 말이야. 일상 일과가 뭐냐? 맨날 하는 일. complete, irrational, wrong. 이것들이 보이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이걸 해결 중이. 오케이, 첫 문자. Employers need to be aware of how they treat their employees. 오케이, 뭔 소리예요? 고용주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었는데 뭐를? 그들이 어떻게 피고용인들을 대해야 할 시를 알아야만 된다.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해 보이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하우 일단 감정 뭐 이런 거 보이죠? 그쵸 일단 어휘로서 그쵸? 우리가 그 다음에 요거 외워야 할 수고죠. Be aware of 뭔 뜻입니까? 뭐로 알고 그쵸 그니까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우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의문사죠. 간접 의문이란 거.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아, 그 다음에 need to do죠. need to do는 어떤 내용 전달할 때 쓰는 거예요? should 어, 해야만 한다죠. have to do죠. have to do. must do죠. must be aware of how they treat their employees. 그니까 그러면
인터뷰어는 뭐야? 인터뷰어. 인터뷰. 마이크 들고 마이크.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야? 들고.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 인터뷰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인터뷰. 인터뷰이라 하죠. 그가 employer. 그러면 employee의 뜻은 고용하다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고용을 하니까 ER 규칙으로 고용을 받으니까 이 일이 규칙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질 내용이 뭐겠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 그렇죠?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안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사장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어떻게 트리트해야 될지. 뭐 트리트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 있겠죠. 트리트 바꿔 쓸 수 있는 거 많을 텐데 뭐죠? 디얼 위시죠. 디얼 위. 그렇죠? 그러니까 디얼 위 처리하다, 다루다, 대하다, 대접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시스가 나오면 보시스 with the proper attitude can greatly increase worker motivation. 그러면 보시스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Employers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proper는 뭐예요? 적절한. 그렇죠. attitude. 태도. 태도. 오케이. 그 다음에 worker motivation. 이런 motivation. 동기. 동기. 글로 동기겠죠, 글로 동기. 그니까, 그래서, 전달하는 내용은 해석은 뭐예요? 정처스를 가진 그런 사장이. 사장들이 글로 동기를 어찌 뭐할 수 있다?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니까, 그러면 이제 이어질 내용은 뻔해. 그렇죠. 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여기에 키가 되는 글감은 뭐야? proper attitude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이제부터 proper 여기에 how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proper attitude라는 얘기도 나오나. 그렇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적절한 태도라는 얘기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떤 게 proper attitude냐? 그렇죠. 어떻게 treat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핵심적으로 쭉 이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ttitude, attitude. altitude는 뭐야? altitude. 고도. 그렇죠. 고도 높이죠. aptitude. aptitude. aptitude는 뭐야? aptitude. 영상. 네, 비슷한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좀 추워. 아, 춥습니다. 춥습니다. 그러니까 aptitude는 뭐다? 소질, 적성입니다. aptitude는 소질, 적성. 그러니까 aptitude는 소질, 적성이고요. 아니, 뭐야? 뭐 쓴 거야? 그 다음에 altitude는 고도 높이. altitude는 태도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employers with the proper attitude can greatly increase worker motivation.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osses란 말 또 나오죠. bosses, employers should be professional and polite but also friendly. 이제 슬슬 나오고 있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employers should be professional and polite. 어떻게 해야 되지만 전문적이고 예의 발라야 하지만 전문적이라는 얘기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직원들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But also friendly. 동시에 또 어떻게도 해야 된다? 친근하게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this helps them connect with their workers. 오케이. 그래서 아 connect라면 그러니까 this에 대한 얘기. 아, 네. 그렇죠. Employers should be professional and polite, but also friendly. 맞죠? 그러니까 전문성도 있고 웨이바지만 동시에 친근하기도 한 이런 태도를 이게 태도인 거죠 지금 안 문자. Employers should be professional and polite and but also friendly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proper attitude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이죠.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그 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 employers 대신 왔죠. 나 자신을 뭐하도록 도와준대요. 커넥트하도록 커넥트 뭐하다 그래서 연결시켜준다. 유대감을 가지도록 한단 말이죠. With their workers. Workers 대신 쓸 수 있는 건 employees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피고용인들과의 어떤 적 뭐 그 끈끈한 유대관계를 하도록 도와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professional 하면 polite 하면서 동시에 friendly 해야 되는 이유가 connect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유대관계를 유대관계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말에서.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데이가 커넥트를 하는 거야 커넥트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하는 거죠 커넥티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워커스와 연결하도록 도움을 준다 피동적인 거야 능동적인 거야 당 자기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액티브하게 해야 되는 거죠. 패시브한 태도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누가 대들이랑 나 친하게 좀 만들어줘 하는 게 아니고 사장이 같이 와서 내가 누가 저 사람들과 나를 좀 친하게 만들어줘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커넥트를 해야 되는 거죠. Okay, perhaps most important though is to keep the following in mind.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도가 중요하죠. 그쵸? 네. 빈칸을 채우는 데 있어서 도가 중요하죠. 도가 왜 중요해요? 그쵸? 이거 마치 뭐처럼 역할하는 거야? however 같은 역할하는 거죠. 이거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좀 달라진다라는 식인 거죠. 그니까, 그니까, 여기까지 읽는 걸 토대로 빈칸을 채우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니까, 이거, 이런 말, 이 분위기가 여기 however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말이 뭐, 자 여기 있는 점 두 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뭘 역할하는 여러분들이 읽는 태도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이 점 두 개는 뭡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한 말을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이 글 쓴 사람이 좀 더 여기에서 점 땡땡 뒤에서 세미콜론 뒤에서 뭐 하겠다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라는 게 쓰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이 여기에 땡땡 앞에 있는 말이 어떨 수도 있고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 무슨 뭐 해석은 잘 되는데 해석은 잘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커피는 커피 자체라 주기만하고 해석은 잘 되는데 그게 뭔 소리 잘 모를 수도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세미콜론이죠. 누가? 그러면 일단 해석. 얘가 해석이 잘 되고 그 뒷받침하고 좀 더 설명하는 문장이 이 문장이니까 이 문장의 해석과 이 부분의 해석이 뭔가 서로 통하는 말을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이 점 땡땡을 보고 나서 여기 문장이 끝났으니까 이 문장 읽고 나서 냄새 한번 맡아보고 나서 충분히 우리가 후보군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장 풀 때. 자 그러면 여기에 perhaps부터 in mind까지 무슨 해석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 가장 중요. 아니, 도치네. 그렇죠. 도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치 안 된 문장 하면 좀 더 도도 이리로 가죠. 좋아. 도치 안 되면 도를 일단 좀 자연스러운 위치를 보내고 To keep the following in mind is perhaps most important. 뭐 perhaps 빼도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것? Following mind, to keep the following in mind, right? To keep the following mind. 여기에 following 뭐 뜻입니까? 다음에 얘기하는 것 이 뜻이죠. 다음에 얘기하는 것. 그리고 keep in mind가 뭐예요? Keep in mind. 명심하다죠, 명심하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요 밑에 있는 것도 following은 요 밑에 있는 것이 뜻입니다.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피고용인들을 모티베이트 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적인 당연한 거고, 라고 얘기한 건 이거. 이런 거. 뭐, professional, 뭐, polite, friendly, 당연한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야. 예,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근데 이것만 가지고 냄새를 못 맡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한번 보면, cut down on careless errors. 그건 뭔 뜻이에요? 감소시키다죠. 그쵸? 감소시켜라. 뭘 부주의한 실수. praise loudly and blame softly. 명령문이거든요. 전부 다 여기. 여기. 뭐하고 뭐해라? 큰 소리로 칭찬하고 부드럽게 비난해라. 그러니까 칭찬할 때 큰 소리 하고 뭐라 할 때는 조용히 남들 못 듣게 하라. Treat your workers like family. 가족처럼 대해라. Give rewards and ask for more. Ask for 뭐 하다? 요청하다. 요청하다. 그러니까 뭐 하고 뭐 해라? 더 많이 요청하고 보상을. 먼저 보상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걸 요청해라. 뭐 좀 give and take 하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make hiring decisions carefully. Hire가 뭔가 hire. 잘라. 고용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hiring decision이 뭐예요? 조심, 그러니까 결정을 조심스럽게. 하이어링 디시전이 뭐냐고. 고용 결정이죠. 고용 결정. 누구를 쓸지 말지. 그러니까 고용 결정을 케어풀리하게 내려라. 그러니까 조심해서 사람 뽑아라 이 말도 아무나 쓰지 말고. 그러니까. 예, 그럼 이제 뒷부분을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mployees appreciate recognition for a job well done and it encourages them to continue performing well in the future. 그니까 Appreciate라는 얘기? 고마워하다라는 뜻도 있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인정하다.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 뭘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여기서 고마워. 그쵸. recognition이 무슨 뜻이야? 인정하다. 그쵸. 인정이죠, 인정. 인정. recognize가 아니잖아. 그러면 appreciate는 당연히 뜻이 뭐가 되겠다? 뭐, 고마워하는 거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done 왜 조꾸라지는 생겼어? 잘. 오케이. 이짓 하려고죠, 이짓 하려고. 그쵸. 그래서 뭐 하려고 잡을 꾸며주고 싶은 형태를 취해야 되겠죠? 잡이 둘을 합니까? 둘을 당합니까? 둘을 당해요. 그렇죠. 잘된 일에 대한 인정을 고마워한다. 당신 잘했네요. 일을 잘했네요. 라고 얘기를 한마디 해준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상을 준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한다? Appreciate. 그렇죠? 자, 고마워하는 이라는 형용사 언제 본 적 있죠? Grateful. 그래서 they are grateful for recognition 이 말이죠. 그러니까 employees are grateful for recognition, appreciate recognition, enjoy for a job well done, and it appreciates 이세대 한 얘기. 그렇죠. recognition for a job well done 이죠. 잘된 일에 대한 인정이 뭐한다? encourages them to continue performing well. Okay, encourage의 뜻은? 인정하다. 그렇죠. 뭐하다? 도움하다. 그렇죠. 더 잘 되도록 뭐 격려하다죠. 그러니까 them은? employees. employees 해주었죠. 그러니까 encourage A 투둔 거죠. A가 뭐하도록 격려하다. 그러니까 recognition for a job well done. 잘된 일에 대한 인정이 누가 뭐 하도록 피고용인들이 저 계속해서 자 여기에 퍼포밍에 대한 얘기 이 동명사의 현재 문사야 동명사 왜? continue 그래도 continue의 목적이니까 그럼 continue는 누구처럼? 그러니까 to perform 해도 된단 말이죠 continue to perform well
여기 번갈아가서 졸고 있네. 이 급속 충전기인데 하나씩 꽂아줄까? 어? 똥꼬에 하나씩 꽂아줄까요? 안 간 데가 또 와서 안 간 무기들아. 어? 아, 제가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아, 좀 쉬자고. 괜찮아, 되겠다, 그랬더니. 꽃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컨티뉴 다음에 퍼폼의 형태가 투 퍼폼도 돼야 된다는 거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근로자들이 뭐 해주면, 자신들이 잘한 일을 뭐 해주면, 인정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다음번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얘기죠. 그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잘한 일을 칭찬해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해줘. 그니까, it is necessary to tolerate the occasional mistakes without making a big deal out of them. 그니까, 이에 대한 얘기 너무 뻔하죠? 가주하고 진도가 2부터 시작되는 to tolerate 같은 거죠. 그 다음에 tolerate에 대한 의미는 참다, 참다, 용인하다. 그렇죠? 그러면 동의어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가 있나요? 인듀어죠, endure. 또 stand도 있죠. 참다, 용인하다. tolerate, to endure, to stand. 오케이, 그 다음에 occasional? occasional이 뭐예요? 가끔 발생하는 이 말이죠. 그쵸? happening sometimes의 뜻이죠. happening sometimes, 가끔 발생하는. 그러면 occasionally는 뭘까? occasionally. 가끔. 그럼 occasionally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sometimes. sometimes죠. 그니까 occasion은 뭐예요? occasion. 경우. 맞습니까? 명사는 occasion, occasional, occasionally. 어휘확장. 그니까 가끔 발생하는 mistakes는 이제 꾸며주는 말, mistakes를 꾸며주는 전치사구가 시작된 거죠. without making a big deal out of them.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요? 꼭 해야 된다 했죠. 동시에 필수적입니다. 뭐 하는 거? 가끔 발생하는 실수를 뭐 하는 거? 참아주는 것이죠. 실수는 실수인데 또 어떤 실수? 그래서 without making a big deal. big deal이 뭐 big deal? 그러니까, something important의 뜻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그러니까 중요한 뭔가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결정적이지 않으냐고 해석하면 되겠죠. without making a big deal의 뜻이. 그니까, 결정적이지 않은, 이 말이죠. 결정적이지 않은, 가끔 발생하는 실수. out of them. big deal은 big deal인데, 결정적인 일이 결정적인 일인데, 누구로부터 나오는, 여기 them에 대한 얘기. 그, 그렇죠. 피고용인들이죠. 그렇죠. 근로자들로부터 나오는 이 뜻이죠. 근로자들에게서부터 발생하는, 결정적이지 않은 이런 뜻이죠. 뭐 이런 역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주고 이렇게 꾸며주죠. 전치사구 두 개가 make mistakes를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로부터 발생하는 뜻이죠. 근로자들로 발생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가끔 발생하는 실수를 참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is gives workers spirit high and allows them to be optimistic 하고 있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사용된 구조는 him, a, 어떤이 일단 사용됐죠. 그 다음에 allow, a, to do도 보이죠. 그러니까 keep a 어떤 다음에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고요. 그 다음에 allow a to 다음에 a on one으로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는 얘랑 같은 얘기죠. workers 대신 왔죠. allows workers to be optimistic.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는 앞에 한 내용 대신 왔죠. this는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장의 덕목을 잘 지키면 잘한 일에 대해서 인정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어떤 방금 말씀한 실수를 참아주는 거죠. 여기 있어주는 이러한 행동들이 뭐 근로자들의 어떤 사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스피릿이 물론 뜻이 정신이지만 여기서 근로자의 사기라고 하면 되겠죠. 근로자의 사기를 고취시켜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썼다면 높게 유지시켜주면 고취시켜주면 그리고 뭐 디스가 여기 생각됐으니까 예 형태 그러니까 워커들이 optimistic의 뜻은 뭐예요? optimistic 낙천적인 그래서 낙천적인 반대말은 비거니스틱 pessimistic이죠. pessimistic 긍정적인 됐습니까? 뭐 모든 일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pessimistic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optimistic 그러니까 positive한 attitude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essimistic은 negative attitude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낙천적인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칭찬은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좀 뭐 웬만한 뭐 크게 뭐 잘못한 거 아니면 좀 참아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제일 어울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그러니까 여기에 빈칸은 앞이 아니고 어디였다? 뒤였다.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도어 때문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건 당연히 갖춰야 할 덕목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the following의 의미가 다음에 내가 할 말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말인데 뭐하고 뭐해라 praise long and blame softly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칭찬하고 그리고 조용히 비난해라 라는 어떤 그냥 퓨어적인 거잖아요. 퓨어 그러니까 표어를 얘기하고 나면 그 표어에 대해서 자세한 뭐가 있더라야 돼? 설명이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at the same time 앞부분이 phrase loudly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뒷부분이 blind softly를 설명해 놓은 거죠. 글의 구조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 보면 일단 고용주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쵸? 뭐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쵸?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뭐 고용주들의 목표는 뭐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 그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적절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그 적절한 태도에서 뭐가 있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태도, 이러한 태도들이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갖춰주면 뭐하게 된다? 커넥트하게 된다. 그들과 유대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그쵸? 근데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다음의 것을 뭐 해라? 그쵸? 마음속에 keep in mind, 명심하고 있는 것이 어떻다?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pray loud and blame softly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좀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뭐 be aware of는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n으로 시작하는 건 좀 어색하긴 한데 그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 똑같은 의미는 아니고 뭐 알다 인지하다 라는 뜻으로 n으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나요? notice notice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notice라든지 note 이런 단어 있죠. 이게 인지하다 알다 라는 뜻도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how they treat, 뭐 how에 대한 얘기는 잘 아시겠죠? 간접적인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bosses, 뭐 여기에 뭐 bosses, employers, 뭐 통하는 말들, workers, employees, 뭐 employer들이 좀 같은 단어 계속 쓰면 좀 재미없으니까 뭐 employer 대신에 boss를 쓴다든지 employee 대신에 worker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proper 보이고요. 그 다음에 proper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appropriate 그렇죠. appropriate가 있죠. appropriate 그 다음에 just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이란 뜻이 있죠. just가 단지라는 부사도 있지만 적절한 딱 맞는 이란 뜻도 있죠.
네, 뭐 greatly가 greatly 뭐 great 안 해야 되는 건 greatly가 increase란 동사를 쓰면 되니까 동사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duration이란 단어 보이고요. 동사형은 motivate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motivation의 형용사형은 뭘까? motivation. 그쵸, motivative 이런 게 있죠. 뭔가 동기를 부여하는. 네, should be professional, polite. polite의 반대말은 뭐예요? rude도 있고, mean도 있고. 저기 앞에다 뭘, impolite가 있죠. I am 붙여서 반대말 만들죠. 그래서 뭐 공손한 polite, 불손한 impolite. I am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거. 이성적인이 뭐였어? 이성적인. 아니죠. 이성적인, 합리적인, R로 시작하죠. rational. 그쵸? rational. 그것의 반대말은 뭐였어요? irrational이었죠. 그쵸? 완성된 complete, 미완성된 incomplete. 얘는 I am 붙이고, IR 붙이고, IM 붙이고, 이런 것들 반대말도 보이고요. friendly. friendly의 반대말은 뭐예요? unfriendly죠, 뭐. 그렇습니까? friendly, unfriendly. 오케이. professional의 반대말은 뭐예요? 얘는 앞에 뭐 붙이지 않고요. 반대말. A로 시작하는 전문적인 프로페셔널의 반대말 중에 A로 시작하는 거. Amateur. 좋습니까? 전문적이지 않은. This helps them connect. help니까 to connect 해도 되는 거.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This helps them to connect with the workers. Perhaps 같은 말, probably, 뭐 이런 것도 있죠. Maybe 이런 것들. Maybe. 도치된 문장이라는 거 이거. 그러니까 뭐좀 쉬운 문장 바꾸면 to keep the following in mind 또는 뭐 it is 이런 걸 넣을 수 가져진 부분을 할 수도 있겠죠. It is most important to keep the following in mind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is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장 해석하라 그랬을 때 순간 당황한 이유가 뭐냐면 is가 있는데 이 앞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여기 뒤에 있으니까 이거 고치된 문장입니다. 주어가 이제 뒤에 있는 게 주어란 말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praise하고 blame 반대말이란 거, 그 다음에 loudly, softly 서로 반대말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ppreciate의 다양한 의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recognize의 명사의 recognition, work, job, 그 다음에 well done의 형태, 잘 뭐 되어진 well finished, well completed, well completed도 물론 되겠고요. 잘 마무리된 일에 대한 인정, 언어 인정. 그 다음에, 그러한, 뭐, 이 뭐지, 뭐냐, recognition for a job well done 되지 않다는 거. 잘된 일에 대한 인정이 정리를 해준단 말이죠. 됐습니다. To continue performing well in the future. Same time, 뭐, tolerate, occasional. 그럼 without making a big deal. That's not a big deal. 뭐야? 우리 회화체로 대화하면서 많이 써요. That's not a big deal. 뭐 어때? That's not a big deal. That's not a big deal. 뭐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That's not important.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without making a big deal의 뜻이 뭐 not important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실수. 그 다음에 out of를 써서 그 실수의 출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workers로부터. 그러니까 대부분 workers 대신 맞다는 거. 이거 지시사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지시하는 대상이 뭐냐.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것끼리 뭐 이런 것들 알죠. 그러니까 speed high and allow them to be optimistic. 오케이. 자, 여기서 쌤. 네. 그거 deal out of 재밌잖아요. 앞에 먼저 이거? All of them 이거? 네, them 저거 쌤이 미스테이크라 아, 미스테이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out of the mistakes 하면은 얘가 이게 뭐 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죠? 이걸로 out of the 뭐 workers라고 볼 수도 있고 out of the mistakes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out of the workers는 이렇게 되는 거고 out of the mistakes면 그러면 꾸미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out of the mistakes면 얘가 꾸며주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아이고 여러분 안 보이겠네. 누가 뭐로부터 나온 뭐가 아닌 실수로부터 나온 뭔가 중요한 사건이 아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뭐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 줬으니까 그쪽으로 가주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employers need to be aware of how to do 어문은 목적으로서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야 된다? is로 바꿔 쓸수 있어야 되고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라는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은 늘그 다음에 여기에 아 요거를 좀더 간단하게 할뭐 크게 간단해지진 않은데 요거 어떻게도 할수 있냐? 어떻게도 바꿔 쓸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있죠. How to treat their employee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크게 뭐, 길이가 달라지진 않지만, 뭐, 의문사 플러스로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 간접 의문이라고 설명하셨어?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 책에는 간접 의문이 아닌데? 책에는 뭐라고 한 거예요?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사라고 했네요. 저 의문사로 가시면 자, 근데 뭐 학교 선생님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를 뭐 굳이 이게 관계사냐 의문사냐 묻는 건 나는 뭐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근데 학교 선생님은 이걸 찍어서 얘기해줬어. 이거 뭐 지금 얘기로는 이게 의문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책에는 얘를 모르고 있냐면 관계 부사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책에서는 뭐 어떻게 해석하라고 한 거냐면 고용인들은 뭘 알아야 된다? 그들의 피고용인들을 뭐 하는 방법,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굳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얘가 관계 부사라고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간접 의문은 아니다. 근데 그게 뭐 너무 문법에 매몰되다 보면 이게 뭐냐 꼭 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우리 중요한 건 내용 파악이잖아. 그래서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하우를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나 같으면 안 되겠어.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근데 책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관계 부서로 볼 수도 있구나. 이거 알아두시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의문사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선생님이 책에는 관계부사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how가 둘 중에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내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what도 보면은 뭐 의문사야 what하고 관계사야 what하고 좀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체 글을 보면 긴글 속에 있는 what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어떤 문장만 덜렁 보여주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perhaps most important 여기 나와 있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주격 보호 여기 지금 형용사가 보호죠. 형용사 보호가 앞으로 땡겨놨다. 그러니까 도치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중3 겨울방학 때뭘 했냐면 이런 거 했어. 뭐 그때 문법 남아있는 찌끄러기다 뭐 이런 뭐 도치니 강조니 이런 거 했는데 도치랑 강조랑 같이 배웠습니다. 그 챕터에 왜 같이 배웠냐면 결국 도치시키는 이유가 강조하기 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to keep 이하는 주어로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be aware of attitude to tolerate pessimistic 써있네요. 그러니까 pessimistic Your, what? Endure the induce, 아, induce. 감사한데? 많을 거야. Endure가 맞네. 그 다음에 명사야, endure의 명사야, endurance. induce는 아니고, endure. 잘못 필기해 놓은 것 같고요. 아닌가 이게? 지금 오히려 아닌가? 근데 스틱에 대한 얘기 다음은 그다음 교과서를
아예 교과는 안 하고 이거 들고 수업 했나요? 네. 이걸로 수업하지 마. 아직 진도는 안 나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있는 부분. 자산 좀. 좋아. 들어갑니까? 한참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보케브러리, 뭐 필기는, 너도 프린트 해줄까? 네. 아니, 아니, 너 리스트. 하면 되겠죠? 해. 페이지 96.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잠깐만, 지난 시간에 다 끝냈나? 학교 수업 내용? 문서는 풀이 하던 중이었지? 네. 또 저런 거 있으니까. 6회 다니요? 아, 6회 다니요? 95도 그러면 이게 95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지. 이제 저 모의고사 이어지는 거니까 얘들 말려고 써야 돼. 됐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해 둔 거랑 비슷한 생긴 거 누르죠? There were clear skies and temperatures over 30. 뭐라고 하죠? 30 degrees Celsius죠. Degrees Celsius that first week. 문장이네요. 네.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맑은 하늘 그리고 높 30도 이상의 온도. 그럼 저 대신 뭐한 놈이에요? 지시. 그렇죠. 이거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주에 이 뜻이죠. When에 대한 대답. That first week가 When에 대한 대답이 되는 동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어 원이니까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개가 과거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랑 뭐가 있었대요. 맑은 하늘과 매우 더운 온도죠. 그렇죠. 30도가 넘는 기온이 있었다. 언제? 그 첫 번째 주에. 내가 이제 자원봉사하러 가서 이제 2주 동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주에 있었던 일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 첫 주에 환경, 날씨적인 환경이 어땠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척 덥고 맑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중학생이다 그러면 It was very sunny and very ho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That first week에는 첫 주에는 엄청 뭐 맑고 더웠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동으로.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보이죠? Under the morning sun. Morning sun. We carried bricks, mixed concrete, and 불중에 당연히 뭐겠어요? 더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The poles for pipes. 했던 것 같은데, 그치? 그쵸? 그래서 그래서 뭐 이꼬라진 이유는 이거 해줘야 돼, 이거, 그쵸? 그래서 누가 이거에 버닝 선이 결국 이거랑 통하는 내용인 거죠, 그쵸? 태양이 버닝하고 있는데 날씨는 온도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행동이 우리는 뭐 했고 이거 했고 그리고 뭐 했고 이거 했고 그리고 뭐 했다
했다. 이거 했다. 그렇죠. 병렬 구조에서 마지막에만 뭐 쓴다. 밴드 써야죠. 여기도 마인드 막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벽돌로 나르고 콘크리트로 섞고 뭐를 위한 뭐도 뭐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도 배관 같은 거겠죠. 상하수 배관을 위한 구멍도 팠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에 집중 뭐 하셨습니다. 병렬 구조에서 과거니까 뭐 딕덕덕 알고 있냐 이거 물어본 거죠. 디게 한다면 딕덕덕이죠. 그 다음에 we had to slowly the family's hut to get more bricks and other materials for the new house.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사람들 이제 인도 사람들 옛 집을 어떻게 해가지고 새 집을 지어주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집에 있던 M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 뭐 재료를 영어로 뭐라 그래? 그렇죠. Material을 reuse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take part. 무슨 뜻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분해하다가 나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Okay. Take part는 뭔 뜻이에요? 참여하다는 거죠. 이거 들어가면 우리는 천천히 참여해야만 했었다니까. 안 되죠. 천천히. 그러니까 왜 하필 이런 단어가 왜 들어갔냐?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말로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도 같은 의미죠. 그쵸? 케어풀리. 그쵸? 케어풀리하게 테이크 파트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거기 있는 거 막 벽돌 다 쪼개지고 막 이러면 세게 막 망치 툴툴 때리면 막 벽돌 다 깨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케어풀리하게 테이크 파트 더 패밀리즈 하우스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었더라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한 이렇게 slowly 케어풀리하게 take part 한 이유죠. 이유. 그렇죠. 의도죠.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러니까 get more bricks and other materials 하기 위하여. 그래서 벽돌과 다른 재료죠. 다른 집 건축 재료를 얻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었냐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take part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언제나 들으면 되나? Every morning마다 the family 그 지역사회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끄덕끄덕 돼.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얘들까지도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살 가족과 누구까지도 이웃들까지도 이거 뭐 하는 놈이었습니까? 이거 그쵸? 학원에서 딱 used to do, used to provide. 일단 그냥 provide 쓰는 법 조심해야죠. 그쵸? provide A with B도 되고 또 그렇죠 to B도 되고 그런데 뭐 물건이 앞에 왔을 때는 뒤에 받는 사람에 쓰는 건 with이 아니고 to를 써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B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A라고 하면 그러면 provide B to A가 돼야 되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뭘 주다 할 때. 근데 물건을 뒤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provide A with B가 돼야 된다는 거. 고등학교 때 많이 뭐 종종 많이는 아니고 종종 물어보는 어떤 provide give give의 의미를 give 쓰면 될 텐데 provide 썼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로는 꼭 전치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provide는 뭐가 아니다 수요동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은 마치 수요동사로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provide를 보고 사용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 또는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뭐 받는 사람과 물건을 다 얘기하고 싶을 때는 뭐 어떤 배치를 하더라도 전사가 꼭 필요하고 어떨 땐 투고 어떨 땐 위시다라는 거. what이 나왔으니까 아 참 미안합니다. for 됐습니다. for everyone 됐습니까? provide breakfast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곤 했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도 then 그러니까 아침 먹은 다음 뭐쯤 되겠죠? All of us. 그러니까 all of us에 이제 us에 포함된 사람들이 해석이 우리 모두니까 우리 모두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가 volunteer.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여기 neighbors 대신에 neighbors라는 단어 대신에 이렇게 바꿔 쓴 거죠. 그렇죠? 결국 의미는 neighbors라는 거. And the family.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랑 이거죠. would start working. 뭐, start는 continue처럼 to work 해야 된다는 거. 뭐, 하곤 했었다. 뭐, used to start working. 일하기, 아침 먹고 일하기 시작했었다. 일하곤 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뿐만 아니라, food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stories까지도 이제 함께 나누곤 했단 말이죠. from time to time. from time to time의 뜻은? 지금 아침 근데 또 모르죠. 가끔씩이라 했죠.
됐습니까? 같은 표현은 뭐다? Sometimes 됐습니까? Occasionally 우리는 가끔씩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일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힘드니까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뭐 서로 궁금한 거 많겠어요. 니네 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 표시는 뭔가 키 포인트 할 때 이 표시인가? 아니 뭐 해석하는 거. 아 해석해 보라고? From time to time 때문에 뭐 해석해 보라고 그런 거 안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evening came, we were all very tired and sweaty. 그러니까 뭐 이거 뭐 tired 하고 sweaty 한 거는 네거티브 한 거야? 포지티브 한 거야? 네거티브. 그 다음에 이제 포지티브 한 거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몸은 어땠지만 뭐는 어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몸은 힘들고 막 땀에 쩔고 막 이랬지만 행복했었다는 얘기 하는 거. 보람을 느꼈다는 얘기인 거죠. 그니까. 예, 그 다음에 After another week. After another week니까 얘가 몇 주 동안 있다, 두 주 동안 있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fter another week니까 another week가 그러니까 1주 지나고 또 그 두 번째 주가 지난 이후에 2주가 지났으니까 이제 뭐 할 때 됐어? 끝날 때가 됐죠. 뭐 이 내용이 나올만하죠. 뭐 home was finally finished. 뭐. 그러니까 뭐 제대로 잘 정리되었다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the last day. 뭐 마지막 날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네요. 그렇죠. 뭐 뭐가 들어갔는지 생각 안 나는데 We had a party. 그럼 마지막 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했단 얘기입니까? 파티를 열려면 마지막 날 언제? 마지막 날 다음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파티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before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before the last day. 그러니까 헤어지기 마지막 날 전에 교과서를 좀 봐야 되겠네요. 미끼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교정국 가자. 이거 언제 했더라? 이랬나? 교과서를 수업했었는데. 이거 안 하지 않으세요? 96도네. 본 더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에네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거 뭐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이거 무슨 타임이다 막 그래요. 무슨 타임? 그죠? 캘린더 타임에 접수가 뭐 쓴다. 그거 쓴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비 친구 바꾸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야. 씨. 아, 짜증나. 바꾸. 늦었어. 많은 것도 좋은 일이잖아. 이거 마지막 날에네요. 마지막 날에.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캐릭터 타임이라서 단서가 오늘 썼다. 아까 무슨 선생님들 뭐 생각하는 다 비슷한가 봐. On the last day. We had a party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the new house. 뭐 have a party라는 표현 알고 뭐 held a party나 through a party로 바꿔 쓰는 거 알죠? 그러니까 held a party, through a party 뭐 throw를 던지다라는 뜻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뭐 through a party 하면은 파티를 열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 complete의 명사형이죠 complete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complete 완성된도 되고 완성하다도 되죠 여기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new house의 completion을 celebrate 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다는 이유 의도는 파티를 열 의도가 이거다 그 다음에 it was the best way to end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뭐 on 나왔는데 이거 모르는 게 있겠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내용 얘기해 볼까요? 가주어 가주어죠 조금 진중한 to 이거죠. to end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was the best way. 이거 좋죠? 아니요. 아 저거 이시. to. 그렇죠. 아 한 문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having a party 대신 왔다고 보면 되겠죠. 파티를 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죠.
그 사람의 이름은 가족 인도 알겠습니까? 딱 보면 이름을 막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는데 막 가족 인도 딱 그렇게 생겼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파티라고 보면 되겠네요. 파티. 그렇습니까? The party was the best way. 파티가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어떤 to end the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그렇게 뭐 놀라운 믿을 수 없는 경험을 and 여기 end의 뜻은 끝내다. 그렇죠. 그러면 네. 통하는 말은 complete 되겠죠. 그렇죠. 또 finish 되겠죠. 그러니까 to finish, to complete, to end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그리고 얘는 어순도 잘 알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uch a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의미는 뭐지만 very 의미죠. 그렇죠. very를 썼을 때는 뭐, to end a very incredible experience 이렇게 되겠지만 very가 아니고 such 왔을 때는 어순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so 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강조를 할 때 very도 쓸 수 있고 so도 쓸 수 있고 such를 쓸 수도 있지만 very는 뭐 다 쓸 수 있고 such는 꼭 such가 하는 일은 예를 꾸며주려고 하지만 등장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온다? 명사가 있어야 온다라고 했습니다. so는 반대로 명사가 없어야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it was a so cold day 이런 건 없다고 했어. It was such a cold day 이런 거라든지 It was a very cold day 이런 것만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such에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The entire community was there.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뭡니까? 여기에 there는 뭐 대신 왔습니까? 팀하우스 at the party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entire community를 거슬러 올라가면 entire community는 또 앞에서 어떤 형태로 등장했었냐 하면은 community members로 등장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neighbors로 등장하죠. 좀 통하는 말들을 다른 형태로 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파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이웃과 그 다음에 volunteers들. Everyone was 단수치고 한 거 아시죠? Everyone was dancing, or crying tears. 춤추거나 또는 기쁨의 이게 기쁨의 눈물이거나 tears of joy. 그러니까 tears of joy, 기쁨의 눈물. 그럼 슬픔의 눈물은 뭘까? Tears of sadness 해야 되겠죠. 명사 봐야 되겠죠. Tears of sadness, tears of joy. 여기 enjoy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명사 봐야 되잖니까. I will never forget the looks on the faces of the family. 여기서 look의 뜻은 표정? 표정이죠, 표정.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죠, looks on the face. 그렇습니까? 얼굴 표정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 뭐뭐 할 때겠네, 그치? 뭐 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때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일단 when도 있고 and도 있고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실제 논문에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이게 어떻게 and sooner has saved goodbye to us. 그러니까 접속사에 대한 얘기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난이도가 뭐 그렇게 높진 않죠. 네. 내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만들어준 거에 20% 되는 난이도가. 네. 여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뭐 이런 거 쉽죠? 네. 오케이. 그래서 또 할까? 아니요. 이거 피곤해서. 이게 뭐 요새 뭐 회사 다니냐? 알바 뛰냐? 웃기다. 또 월요일. 월요일 달려야죠. 달려야 돼. 월요일도 쉬어야 돼.